지금 남은 거 있나? 여기 무슨 모드였지? 저 까마귀지? 야 마지막으로 까마코 모드 가자. 잠깐만. 세팅 다 돼있지. 오케이. 카라스까지 모두 도착한 거 같네. 무슨 일인가? 드디어 행차하셨네. 참 빨리 도는군. 시간이 많이 없으니 짧게만 하지. 얼마 전 도서관에서 특이점에 대한 책 회수 임무를 맡은 제사무리가 도서관에서 전멸했다. 그녀가 당한 건가? 도서관은 사로잡은 사람들의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 같더군. 그렇다면 우리 중 하나는 도서관에서 책 회수를 임무를 해야겠군.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 임무에 까마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내가 가도록 하지. 아니 이 임무는 내가 맡겠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 법. 신중한 건 알겠지만 1팀의 처리 방식은 너무 굼뜬 경향이 있지. 그래서 내가 더 빠르게 너희들보다 책이 되겠다. 그럼 부탁하지. 남은 제 사물 인원수는? 남은 인원은 총 15,000마리. 1팀이라면 적어도 동이 트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겠지. 3팀은 T사의 의뢰한 표적 사냥을. 몸 좀 풀어야겠네. 4팀은 1팀을 도와 사물이를 살처분할 수 있도록. 알겠다. 그럼 회의는 끝난 것 같군. 나는 먼저 가보도록 하지. 후인아, 이번 임무가 실패한다면 알고 있다. 난 책이 되겠지. 이야, 이제 까마귀 팀까지 움직이는 건가? 예상했더니 이뤘어. 알사의 특이점이 도서관이 있는 이상 알사의 마찰은 피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나저나 말로만 듣던 까마귀 팀을 직접 보게 되다니. 어차피 너는 안 봐. 개브라가 볼 거야. 이건 개브라고 사람을 찢어. 워낙 비밀스러운 곳이니까 자세하게는 몰라. 그냥 다른 부대들과 다르게 날개 고위 간부들이 의뢰를 받고 행동하는 곳이라고 들었어. 꽤 힘든 접대가 되겠네. 확실히 유적 같은 모습이군, 기묘해. 도시의 별들을 수없이 봤지만 이런 모습도 처음이네. 환영합니다, 손님. 까마귀 이 팀의 대장 쿠이나다. 온 목적은 너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 테지. 손님이 원하시는 책은 이 안에 있답니다. 다만 사담은 그만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지. 하라던 바야. 니콜라이나 너 같은 늙은이들 상대하는 거 지쳤거든. 당돌한 아이구나. 부디 당신의 책을 찾을 수 있기를. 설마 막 3부대 2 이러진 않겠지? 아 다행이다. 쿠이나의 책장 레이븐슈트 충전을 최대 30까지 얻을 수 있다. 레이븐 시술 체력을 70% 잃으면 이번 무대 동안 모든 내성이 견딤이 된다. 이 정도면 괜찮아. 70% 잃으면이잖아. 막 시작 시 충전이 10일 이상이면은 마지막으로 공격한 대상이 취약일 보여. 감정을 3으로 고정. 비퇴봉량이 2 증가. 처음부터 감정이 3이야 그럼? 이런 미친. 충전 능력을 가진 전투 직장 사용이지. 그 직장이 모든 주사 1억 플러스 1. 이 캐릭터가 지정한 대상을 일반 공격 시 피해량이 2 증가한다. 30까지 얻을 수 있고요. 레이븐 시술 똑같고. 그러면은 한번 30까지 잃은 타냐 같은 경우에 잃고서 그 뭐냐 근성으로 체력 꽉 채우면은 올견딤 되나? 야 얘는 감정 3이야 다. 허이씨 빡센데? 지금 솔직히 아까 개심했어. 777이 그게 개심했어 솔직히. 쟤네 속도만 그지랑 안 나면 할만하긴 할 거거든요? 속도까지 그러니까 답이 없어. 난 좀 사이드로 보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구. 저거는 못 뺏어오고 더 뺏어올 수 있는 게 그나마 이거?
이게 공식이 아니고 모드예요. 가장 좋은 그러니까 그 전략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씩 던져주면서 어떻게든 해보는 거랑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이렇게 추모덱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잖아. 어 그 뒤로는 없지. 이제 라오르는 완성된 거예요. 어 그 시점 이후로 그거랑 이제 최대한 버티면서 감정 4-5로 올라가는 건데 개브라가 3타임 이상 아이 아 아이 미친 개트롤 새끼자 씨. 그나마 아까처럼 막 저 뭐야 777 이날리는 안 떴네요. 최대한 가져오고는 싶은데 봅시다. 네 우리 쪽 패는 항상 쓰레기야. 샤오 아 사유 넣어야 되나 진짜 고민되네. 고민하게 만드네. 힘 조금이라도 주자. 니가 이거 뺏어오고 그럼 괴물한테 걸리는 부하가 3개? 아 저건 에반데? 저거 뺏어와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아이씨 아까 저거 때문이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나머지 풀뜯기 풀뜯기 이런 거니까 조금은 버텨줄 만은 하겠네요. 오케이. 다이스 격차 벌어나면 안 돼. 이미 초반에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다이소선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아 제발 한 라운드만 버텨줘 제발. 아 그래 어 안 죽었으면 됐어. 대신에 개브라는 버립니다. 우리 개브라 버린다. 어 아 그러면 이거 급별 고를 필요가 없었는데. 좋아요. 좋아, 야 거래 가자 우리. 응. 쿨 거래 감사합니다. 야, 쿨 거래 갑시다. 어 개브라 기기 우리 니네 둘 흐트러짐 기 오케이 기. 씨 돌겠네 진짜. 보자. 일단 아무거나 던져놓고 그치? 얘는 확정이고 얘는 애매하니까 둘 할게요. 둘 하고 야 그래도 죽겠지? 4면은 8이니까 기본 16 데미지는 들어가니까 죽겠지. 응. 이기 어 즐기 질거래 수고. 님선 돌겠네 진짜. 좋았어. 아 거래 잘했다 꼭. 이 정도면 열린 거래지. 아니 저 절명 광역기 아 미친놈인가 저거 진짜. 야
야, 얘는 땡길 수 있는 게 없네. 답은 종교의 층 방대기다. 방대 어려울걸요? 방대 생각보다 어려울걸? 일단 코이나 혼자 하게 하고 얘가 문제인데 이 정도면 죽겠지? 아니 근데 과잉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근성을 늘리려면은 묘를 빼야 돼요. 그럼 그만큼 첫 라운드 합 개털려가지고 캐쳐 맞았어. 비슷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확실히 다른 층 하는 게 맞긴 해. 얘네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깨긴 했네요. 인형실, 인형실 괜찮겠다. 인형실도 나쁘진 않겠네. 웃음소리를 얘한테 붙여주고 미미끄리. 좋아, 너는 얘만 오지게 팰 거지, 그치? 야, 미드 달려. 어우, 진짜 그냥 그거야. 그 첫 1, 2막 때 첫 1, 2막 때 피해가 얼마나 크냐 그거 같아. 과충과충 애전. 그니까 쟤네들이 단점이 그거예요. 어차피 쟤네들이 비태복하는 수단이 그 카드로밖에 없단 말이지, 적중이거나. 그래서 천막대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처럼 맨 처음처럼 이제 천막대 그냥 뒤져버리면은 답이 없고요. 천막, 그나마 천막 선방 잘하면은 AI 특성상 천막에 그 뭐야 코스트를 다 꼬지른단 말이야. 그다음부터는 조금은 풀만해. 근데 그 초반 1, 2막대 주사위가 지랄같이 뜨면 그대로 골로 가요. 왜 그래 룰람?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아니야, 끝이야 돼. 아니야, 모드는 더 만들어주세요. 확실히 저들은 쉽게 끝내줄 것 같지 않네. 아마도 다시 부딪히게 될 것 같단 말이지. 어찌됐건 성가신 역들인 건 확실하네. 뭐 날개들은 늘 그려왔었으니까. 쟤네들 뭐 있어? 잠깐만. 아! 아, 지랄도! 아! 제발 살려줘! 으악! 상황 조류, 저는 기여한다. 현재 진행 상황 보고할 수 있도록. 제거 대상이 앞으로 300마리 남았습니다. 그것보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설명하도록 하지. 까마귀 이 팀을 도서관에서 전멸했다. 역시 우리 쪽이 가는 편이 나았겠군. 따라서 상부에서 논의한 결과 이번엔 1무리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인원 손실이 많긴 하지만 2무리와 달리 1무리는 임무 성공률이 높으니 잘 완수할 수 있겠지. 여기 도서관의 초대장입니다. 준비가 끝난 대로 바로 출발하지. 기대하고 있겠네. 그럼 가보도록 하지.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이번에 오는 적은 전투 방식이 다른 것 같네. 걱정하고 있어? 여기 무려 특색 기획자인 검치묵인데. 나보단 개부라가 낫지 않나. 접대 준비하러 가봐야겠네. 환영합니다. 손 역시 아직까진 단칼에 뵐 순 없군. 이게 무슨 짓이지? 이상 축출당한 불순물들의 발언이었습니다. 훈 감사합니다. 검은 침묵의 장갑, 이런 거에서 검은 침묵을 볼 줄이야. 놀랐군. 엔젤라 괜찮아? 고마워 롤랑, 뒤는 부탁할게. 설마 롤랑이랑 1대1 전투는 아니겠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 갔나 했더니 이런 곳에서 괴물의 개가 되어 있군. 검은 침묵 주인이 다치니 바로 지져내는 꼴이라니. 개새끼인 건 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말이 너무 길었군. 이미 온 목적은 알테지. 그래, 빨리 끝내자고. 너랑 더 말을 섞었다간 여러모로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설마 1대1인가? 아니네.
뭐지? 나얼님이 까마귀가 되어버렸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대상을 지정할 수 없다. 오케이. 뭐 그나마 광역기 없는 거라 생각하면 좀 편하긴 하네. 힘 일부요? 오케이. 아니 왜 또! 야 왜 또 다구리 안 까는데 이번엔 또! 뭔데? 아니 아니 뭐야 왜 갑자기 마음씨를 고쳐먹으셨어요? 아 물론 나야 환영이긴 하지. 응 나야 환영이긴 한데 갑자기 마음씨를 고쳐먹네? 응 종백이? 아 잠깐만 칠 없지? 아니 얘 패 아 패가 망했구만. 이게 어? 패가 망한 걸 보고 이제 패가 망신이라고 하지 보통. 풀뜨기 쓰고 괴가 뭐 왜 뭐 뭐 뭐 뭐. 아니 진짜 패 개망했는데? 맞아 이거? 아 맞다 사괴! 아 맞다 사괴! 여러분들 사괴는 다섯 글자예요. 네 글자 아 두 글자가 아니야. 아 맞다 사괴가 이름이에요. 사괴는 두 글자가 아니야. 찌르기 분명 하나협회 해결사들도 잊어버리는 게 일상일 사괴. 리얼 어 진짜 야 솔직히 하나협회도 아 맞다 사기 이러면서 막 그 주섬주섬 챙겨서 쓸걸? 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미리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회를 안 썼습니다. 괜찮아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갈아쳐 그냥. 알겠습니다. 분명 이럴 게 분명히 응? 분명 지들끼리도 갈아쳤을 거야. 어. 나 사귀 썼냐 니은 니 모습. 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괴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 미친놈! 내가 하나 빌려주지! 난 3기 니네 1괴다! 좋았어! 한놈 컷! 야 근데 카라스 얼마나 난이도가 지랄이라고 이렇게 감정 올릴 시간까지 주지? 괜히 불안한데? 그러니까 매턴 일괄 사괴 버프를 한 번에 돌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습니까? 그걸 까먹는 거지. 그걸 까먹는 겁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스불을 끄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부장님! 다섯 명 다 하나의 표도 그거 아세요? 다섯 명 다 하나의 표면 다섯 명 어치를 까먹어요! 그걸 알아야 돼! 감사 인사를 전해봤자 드릴 수 있는 녀석은 없겠지만 애도를 표하지. 지금껏 수고 많았다. 덕분에 시간을 벌었군. 상대로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이제 갈무리 시작할 차례다. 아, 지랄마. 지랄 마세요. 모든 시술 능력을 잃는다? 야, 뭐야, 모든 아군이요? 에? 지랄 마세요. 이건 개브라야. 적대를 이겨를 시전하며. 잠깐만. 야, 모든 아군에게 충전 10%라고? 뭐지? 뭔가 미쳐 돌아왔는데? 또 뭐 소환하니 설마? 니? 야! 마비부요? 미친. 팬은 또 왜 이래? 충전판을 소모하여 대상의 모든 주사 입하게? 합승리지? 아니! 이거 무슨 브금이야, 이거? 뭐 리믹스 같은 건 아닌가 봐요? 야, 오리지널 만들었다고? 개쩐다, 진짜. 확실히 퀄리티 측면에서 진짜 개쩌네요. 괜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네. 아주 통닭 어떡하냐? 가다듬기로 빼자. 사실상 5에서 6천원짜리 까마귀 팀 DLC예요. 그러니까. 아르갈리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기탄 모드랑 같이 투타.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야씨 미친. 어우 아파. 아니야. 능모가자. 아, 고인드네. 아니 결국 피해량이 증가하는 거라서. 아니다. 가자. 사냥감. 사냥감 가고. 흡수. 일단 체력 회복이 있으니까 흡수가 나쁘지는 않거든? 어차피 상대 체력 오지기 많아가지고 장기전 가야됐고요. 흡수 땡겨가자. 어쩔 수 없다 이건. 하고 카르즘 가자.
잠깐만. 얘가 요쪽 시즌 38 70 그러면 5 하면 8 13 11 잠깐만 11까지 땡기고 아 맞다 사귀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못하네 비태볼 해줬어야 됐네 이거 보자 하고 잠깐만 10 10 이상이었나 11 이상이었나 이걸 보자 11 이상이지 그러면은 교양을 써야겠죠? 반격! 아, 힘 1이라 반격 이길 수 있을라나? 5에 9. 애매한, 힘 4네, 저놈? 뭐야, 저거? 어디서 힘을 얻었어, 저렇게? 안 되겠다, 씨. 근데 나눠받으면은, 잠시만. 미안하다. 너가 대신 좀 맞아줘라 이거 안되겠다 얘는 또 맞으면 또 저거잖아 바로 흐트러지잖아 아야 아야 아 이런 미친 아 다행히도 반격 빨아냈다 아, 우리도 힘 4가 있었네? 설마 또 광역 쓴다 하지 마라. 처리. 대절단? 일단 합부터 신경을 써봅시다 그냥 흐트러지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부금 압수 부금 압수 이제 내 부금이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이거 맞고 가로 맞고 도철 맞고 흐트러질 거 아니야 그렇지? 챔격 보통이니까 엔간하면 저거 맞고 흐트러질 거예요 응. 그러면은 나머지는 비태국이나 하자고 껐지? 개보람 바로 틀어지진 않아요. 어. 오케이 흐트러짐 좋아요. 아 도철 쓰지 말 걸 그랬나 이러면? 어 근데 개보람 카드가 성장하진 못하겠지. 응. 그래도 바로 틀어지는 않으니까 뭐 상관없을 건데 이 페이즈 무서운데?
광역기 쓰면 안 되겠네? 시간 광역을 쓰네? 잠깐만, 광역 썼을 때 지정 불강화 안 터지나? 아, 광역도 안 받는구나. 응. 미안한데 통달 좀 가져가 줄래? 아이 통닭 못 가져가네? 사이드에서 저런 거 다 빼가야 돼 지금. 광역 합산. 가다부터 갈게요. 가다 가고 불시 의지 하고. 네, 했나요 이거? 혹시 보니까 인내 뽑고. 아이 진짜 이씨. 탑 다 됐지. 저게 문제인데 924. 에이 뭐 찌르기로 되겠지. 응. 단망의 힘 1호 어둠이구나 저게. 이걸 빼면 이게 어디로 가? 미안하다 까이다. 잠깐만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얘 쓰지 말고. 아 그렇다고 저걸 무시할 순 없는데. 힘이 주는 것도 참 웃기고 말이야. 야, 저거 처분이 문제네요. 아, 몰라. 얘 맞으라 그래. 어, 너 맞아, 그냥. 최대한 이쪽으로 가볼게요. 야, 씨. 퀄리티 개쩐데? 흐트러졌다. 야, 반격 다이스 몇 개야, 이거? 아야, 아이씨, 잡아, 흐트러졌다. 어? 야, 개다 흐트러지면 어떡해 이거. 야, 아이씨 싹 다 흐트러진, 지금 3명 흐트러진 거 아니야?
원망! 일 잘한다! 죽여! 에이, 일 못한다. 웃음소리는 에바고. 웃음. 개불안은 커야 되니까. 보자. 저거를 찌르기로 치고 종백이 행백이 종종행이 낫겠네요. 미안합니다. 다른 거를 좀 가져가줘야겠어. 몰라, 개불안만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 샤워한테 가는 것도 최대한 끌어가야. 어차피 표식은 찍었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콜라스 선생님. 예, 그곳에서 부디 편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아, 위령무시 뭐 있어? 잠깐만. 전투작시 반격주사위 4개 추가. 각종, 반격주사위 적중시 흐트러짐 정 회복. 흐트러짐 상태가 되면 삼아. 위령무가 잠깐만 어디서 오는 거냐?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 라오르는 상대 카드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개브라를 던지면 이기는 게임이란 겁니다. 무작위 두 명에게 위령무야. 원한처치 시 암전을 얻는다. 암전? 50에서 50 미친. 그러니까 반격 다이스를 무조건 다 빨아내라 이거네. 예, 네, 확실히. 그래서 아군이 죽으면 안 되는구나. 아군 죽으면 위력 부여가 없어지잖아. 위력 부여가 저기에 갈 거 아니야. 야, 죽지만 마. 죽지만 마. 살아만 있어봐. 근데 쟤 흐트러지겠는데 이 몬터네?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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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았네요. 기믹 알지도 못하고 죽였어. 저거 개불한테 묻었으면 나 진짜 개 소리쳤을 것 같은데. 개불한테 걸렸으면은 이 막긴 막 이러서 우리가 느꼈던 그 X 같은 그 새새끼 맛 좀 봐라. 네, 허밍버드님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못 같을 수 없지. 응? 뒤샤워 했어요. 예. 엔젤라 괜찮아?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이러니하게도 아직은 죽을 수 없는 몸인가봐. 그나저나 카라스란 녀석, 카라짐이란 녀석 피도 눈물도 없을 줄 아는데 의외로 인간적인 녀석이었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해결사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게 도시니까 다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참고 살아가는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야, 아니요. 야, 진짜 와, 퀄리티. 야, 요즘 그 뭐냐, 야, 기반보드 했던 사람들은 너네들만 이런 거 했던 거예요? 너네들만 DLC 무료로 즐긴 거야? 아니, 야, 진짜 퀄리티 개쩐다. 일단 뭐 밸런스는 논외로 지켜. 솔직히 말해서, 그 뭐지? 내가 이거를 플레이하면서 밸런스적으로 좀 짜증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솔직히 모드잖아. 모드인데 뭐
솔직히 그렇잖아. 모드란 게 그렇잖아요. 와, 와, 내 자켓 센즈 모드에 막 이즈라이도 상관없거든 사실. 뭐, 아니 뭐든데 뭐 그래도 난 상관없다 생각해. 그거를 이제 평가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응. 야, 근데 야 퀄리티 진짜 저건 몇 명이서 만든 거야? 한두 명이서 만들었을 것 같진 않은데? 음악 담당 그 뭐야 저거 코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그림 그린 사람 최소 3, 4명 모여야지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퀄리티거든? 20명? 야 씨.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이서 할 수가 없어. 저 정도 퀄리티면은 절대 한 명이서 못해. 아 근데 뭐지? 카라스는 운이 좋았어요. 개불한테 그 뭐야 위력무효 걸렸으면 나 개 터졌어. 개불한테 위력무효 한 번이라도 걸렸으면 나 진짜 거기서 게임 터졌어. 야 진짜 개쩐다. 야 이게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로보토미는 창작마당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50일 끝하고 했는데 라오르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모드만 잡아도 뭐 컨텐츠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응. 책 뭐 있어? 우리 책을 볼까요? 까마귀 책장, 코이나의 책장, 카라짐의 책장, 통닭, 절명, 철이 애도. 한번 카드나 볼까요? 오! 나왔다! 감정을 3으로 고정. 저게 그러니까 뭐지? 어떻게 잘하면은 잘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정 3 고정을? 얘를 두 명을 두면은 팀 감정 평균이 2단계로 시작할 거 아니요? 그지 않나? 그러면은 처음에 빠르게 카드 두 개 없고 그냥 걔 얘네들 던져서 죽여버리면은 응 그 다음은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여버리면 돼. 응 한 두 명 정도 껴놓으면은 시작하자마자 환상치 두 개 환상치 시장 두 개 정도 얻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잠깐 나 궁금한 게 얘네들을 넣으면은 아 그래 야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면은. 나 갑자기 궁금해졌네 그거? 아니 비난은 안 되고 호드 우리 호드씨 뭐 그냥 아무거나 끼면 되겠지? 반경 없는 걸로 반경 없는 걸로 반경 없지? 호드 뭔가 핀. 나 이거 궁금해졌어요. 그니까 봐봐. 긍정도 부정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 단계가 3이면은 환상치 책장이 5대5로 나오나? 5대5네? 응. 옛날에 이런 버그 났어요. 그럴만해. 라오르 원래는 저런 감정 저런 그게 없잖아. 원래는 저런 기믹이 없으니까. 모드 내에서 고친 거라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뭐지? 감정을 긍정일 부정일 얻어놨다고 뭐 한다나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죄송해요 이거 포기게요 잠깐만. 이 호드가 있기는 좀 그래. 응.